통진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심력지고요. 서유구 1835년경이고 송치주라고도 합니다. 원문이고요. 송지는 100가지 질병을 물리친다 해서 취향 이럴기 해가지고 이렇게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빗기, 덧술 빗기 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항아리를 따뜻한 곳에 놓으면 봄과 겨울에는 4일, 가을과 여름에는 3일이면 익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송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심력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고요. 송액주라고도 합니다. 본초강목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본초강목에 이르기를 큰 소나무 밑에 구덩이를 파고 톡을 거치해서 그 진행을 처치한 것. 한글을 넣고 찹쌀 다섯 말로 술을 빚어 술을 받아 마신다. 모든 풍류와 각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큰 소나무 밑에 구덩이를 파고 항아리를 거치해서 그 진액을 채취한다. 2. 이에서 채취한 것 한글을 넣고 찹쌀 다섯 말로 술을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송화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화주는 음식 티미방 임원심력지 두 군데에 나와 있는데요. 안동 장시 157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에서 세 가지, 총 6가지 단계로 술을 빚습니다. 임원심력지 서유구 1835년경 송화주방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준생 8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3월에 송화 한 대를 따서 잘게 써놓은 비단 주머니에 넣는다. 2. 빚어놓은 술이 익을 때 주머니를 술 한 가운데 넣고 3일간 담는다. 3. 3일 후에 주머니를 꺼내 술을 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송화 철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가 요록에 나와 있고요. 전순이 1450년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일명 홍로주라 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쌀 15마리를 씁니다. 5월에 송화, 그러니까 소나무꽃을 따서 햇볕에 말린다. 찹쌀 5마리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 송화, 소나무꽃 5대를 3마리 진하게 달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같이 죽을 쑤어 식힌 노릇가루 7대와 섞어 담는다. 5일이 지나 백미 10마리를 푹 찌고 또다시 송화수 5마리를 진하게 달여 섞은 다음 식기를 기다려 노릇가루 3대를 섞어 한 마리 담는다. 14일이 지나 개봉하여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덧술 해서 1. 5월에 먼저 소나무 꽃을 따서 햇볕에 말리고 찹쌀 5마리를 고운 가루로 낸다. 2. 말린 소나무 꽃 5대를 물 3마리 진하게 달여 찌꺼기를 제거한다. 3. 달인 송화수에 찹쌀가루를 넣어 죽을 수어 차게 식힌다. 4. 식힌 죽에 노릇가루 7대를 섞어 담는다. 덧술 1. 5일이 지나 백미 10마리를 푹 찐다. 2. 송화수 5마리를 진하게 달여 찐덕과 골고루 섞는다. 3. 식으면 노릇가루 3대를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 14일이 지나 개봉하여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수고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요술 가사요. 15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노릇과 충이. 충이라는 것은 잘 쓸지 않는 거친 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름에는 14일이면 식초가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리법입니다. 1. 누룩 두 마리와 추미 두 마리를 물한 섬에 하룻밤 담갔다가 즙을 걸러낸다. 2. 불린 쌀과 누룩으로 밥을 지어 뜨거울 때 항아리에 넣는다. 3. 쌀을 담갔던 물을 항아리 가장자리를 따라 살살 부어준다. 누룩의 거품이 일거나 밥알이 떠오르지 않도록 한다. 4. 항아리 가장자리를 진흙으로 바르고 가운데 구멍을 뚫고 나무 반자를 항아리 위에 덮는다. 여름철에는 13일이면 초가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와 나무 상자가 필요합니다. 순향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디미방문안에 나와 있고요. 저자는 안동장시고 1670년경에 간행되었습니다.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태블릿 또는 PC 노트북에서 큰 화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역문입니다. 더 세세하죠. 그래서 술 담을 독은 잘 구워진 관독이 가장 좋으나 노른 독도 괜찮다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있고 한 사람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맡겨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여 아울러 일이 시작하기 전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미리 당부해야 한다 해서 또 술과 술 만드는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네, 조리법 해가지고 술 항아리 관리법이 있고요. 밑술 빚기, 덧술 일자,
더슬 2차가 있고요. 더슬 2차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9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팁들이 중간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상세하게 보시기 원하시면 큰 화면에서 좀 보시고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리기기는 관독, 초체, 그릇, 노뚜껑이, 두꺼운 종이 또는 기름종이, 시루, 술탄지 또는 병, 밥보자기, 고자틀 또는 다양한 기구들이 필요합니다. 쌀, 누룩, 농정, 회유, 최한기 1830년경이고요. 동양주국이라고 합니다. 무언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밀가루 100근, 복숭아씨 3근, 살구씨 3근, 초우 1근, 모두 세 근의 껍질을 벗겨 준비한다. 2. 녹두 5대를 삶아 익힌다. 3. 목향 4냥, 6개, 8냥, 여귀 10근은 물에 7일 동안 담가 둔다. 4. 오등 10근, 두루마리 잎 10근을 뽕나무 잎으로 싼다. 5. 오등 두루마리 잎을 여귀 잎과 함께 가마솥에 넣고 약재 불린 물에 녹두를 넣고 끓인다. 6. 삶은 녹두에 밀가루, 복숭아씨, 살구씨, 초우, 우두를 넣고 반죽하여 누룩을 만든다. 쌀 한 마리에 누룩 10근을 넣어 술을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마솥이 필요합니다. 술 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사신서 해동용서 두 군데에 기록이 나와 있고요. 서명이 쓴 고사신서 1771년이고요. 술 및 만들기 작주 부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백미 한 마리를 씻어서 깨끗이 씻어서 물에 담가 속에서 속까지 충분히 불린다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해동농서 서우수 18세기 말 술 및 작주포 본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동의보감이 되어 있는데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해서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두고 여름에는 서늘한 곳에 두어 숙성되어 술이 되면 꺼내 사용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술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은 식료찬역이고요. 전순이 1460년
전통 식품명 술콩이고 식품명 원문은 대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출산 후에 태반이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하려면 콩큰 것으로 반대를 술세 대에 삶아 반이 되도록 졸여 세 번으로 나누어 복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콩큰거 0.5대를 술 3대에 넣고 삶는다. 2. 반으로 졸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